자, 그런데 상충살에서 대표적으로, 명리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을신상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을신상충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신상충. 자, 을이 있습니다. 일간 을이 있는데 신과 상충을 한다 이렇게 보죠. 이건 다 알겠죠. 을신상충. 왜 상충살이냐? 왜 상충살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상충살인가? 상충살인가? 두 번째는 이 상충살을 해결하는 해결사들이 네 개가 있습니다. 해결사들. 그 중에서도 두 개는, 두 개가 왕중왕. 손도 안 되고 서로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네 개 중에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개 중에 두 개를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충살이 있을 때, 자, 이걸 이야기해. 을신 상충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 중에서 을신상충이 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을신상충이 있는 경우,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또 동업 관계를 하다 보니까,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을신상충이 있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래처 사장이 만약에 신금을 갖고 있거나 을을 갖고 있을 때, 서로 상충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해결책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 자, 그러면 을신 상충이 있는데 왜 상충이냐? 왜 상충이냐? 을목은 말 그대로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목에 해당이 되죠. 목. 이 목인데, 을목은 솟구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솟구친다, 이걸 이야기해 주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 성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성장이겠죠. 자꾸 을목은 성장하려고 그래요. 솟구치려고 한다는 거죠. 솟구친다. 뭔가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지. 드러내려고 한다, 드러내다. 이걸 잘 참고해 보세요. 이거 잘. 을목의 특성은 뭐냐면 성장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솟구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솟구치려고 하는 이 을목인데, 신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죠. 이 금. 이 금은 칼과 나서로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 칼. 톱으로도 필 수 있겠죠. 톱. 이 신금은 완성된 거예요. 오행상 금에 완성된데 얘는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재. 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억제. 억제. 자르려고 하는 성질이다. 자르다는 거죠. 자르다. 근데 얘하고 조금 반대죠. 얘는 성장하려고 하고 자르려고 하는데 탁 자르려고 하는 것이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억제를 시키는 것이고, 뭔가 제재를 하고 이 반대, 정반대로 가니까 을목과 신금은 너로 서로가 상반돼 있다 해서 을신상충이라고 합니다. 상충.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둘이 맞지 않냐, 왜 정반대냐, 지금 이 특성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만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을목을 갖고 있다. 연예인 중에서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방송만 보면 채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내가 누구,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가 괜히 처음부터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와 상충살이 있거나 사주 원국에서 근본적으로 나와
대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참고해서 또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걸 이야기해줘. 성향 자체가 틀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설득시켜서 네가 희생하라, 네가 희생하라 하면은 희생을 하냐는 거죠. 안 해요. 희생 절대 안 합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근본적으로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른데 참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골병됐고 결국은 골병되고 더욱더 악화되고 상처를 자꾸 내니까 뭐냐. 작은 상처도 자꾸 내면 상처가 커지겠죠. 그래서 곰고 더욱더 깊게 병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족 중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직접 그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가 이룰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의 관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연인 사귀고 있는데 이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동업 관계일 때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골치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해결책이 없나요?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고 함께 한 가족인데 그래서 사주 상담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 특히 궁합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해결사들 혹시 해결사들이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사주 팔자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주 팔자에서 또한 해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을과 신이 서로가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르다. 너희들 둘끼리 해결하라면 죽어도 해결이 안 되겠죠. 왜? 될 수가 없어. 다르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갖다 써야겠죠. 누군가를 써야겠죠. 활용을 해야겠죠. 둘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선택하는 것이 병화와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병화와 정화. 그리고 임수와 계수를 이야기합니다. 임수와 계수를 이야기했죠. 이 총 4개입니다. 해결사들이 얘네들이 서로 인신상 을신상충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4개 중 그 중에서도 병화와 임수가 얘가 바로 오늘 이야기는 이 두 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병화는 누구냐? 을목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자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에요. 을목에게 있어서 병화는 누구냐면 상관, 식상, 자녀에 해당이 되겠죠. 자녀. 병화는 음양이 다르니까 여자에게는 아들이요. 정화는 딸이고. 또 그것이 만약에 하나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아들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아닌 자식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 될 때는 아들 같은 성향의 딸이다 이렇게 통변이 되겠죠. 어쨌든 병화가 해결사다. 또 이렇게 을신상충할 때는 임수가 해결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요. 관이니까. 임수는 누구냐? 을목에 있어 임수는 바로 어머니요. 여기에 있을 때는 장모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가 임수가 해결을 해준다 이걸 이야기해 준다. 해결책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느냐? 을 자체가 을신상충하는데 이 병화가 들어오면 병신합을 해버립니다. 얘가 들어와서 병신합을 해서 너 그러지마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신합을 해서 을을 극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 신금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합판이라고 좋기 때문에 을을 충하지를 못해요. 이걸 다시 통변하면 을목과 신금이 결혼해서 치지고 볶았는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병화가 태어났어요. 을목에 있어 병화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태어나니까 뭐냐. 이 남편이 자식 때문에 충을 못해요. 또 자식이 아빠 그러지마 하니까. 또 을목은 을이 신이 을을 친다 해도 을목은 뭐냐 희망이 있어요. 왜? 자식 바라보니까. 자식이 태양이죠. 을목 입장에서 자식 바라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딘다. 그게 바로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자식 바라보고 산다는 걸 이야기해 줄지. 그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을목이 충이 됐을 때 자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을신 상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연인 관계다 하면 결혼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이 해결책이고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는 그것은 그렇게 궁합으로서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는 왜 여기서 제외를 시키냐? 이 네 개 중에서 괜찮다는데 정화는 을목에 있어 정화도 이게 자식이죠. 그러면 같은 음과 음이니까 딸이겠죠. 근데 딸이 아니고 아들인 경우 딸 같은 아들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딸인데 얘는 왜 제끼냐면은 상처를 줘요. 화극금을 시켜요. 아빠를 조진다는 걸 이야기죠. 극한다는 거죠. 극하면서 결국은 극하면서 이 을목도 극을 하게 돼요. 태운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딸은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양쪽을 다 상처낸다는 걸 이야기죠. 아빠도 상처내고 아빠한테 들이받고 결국은 뭐냐 이 엄마마저도 태워버리죠. 속을 태운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랬냐. 왜 저런 사람을 만나면 뭐냐 막 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해결한다고 해놓고 양쪽을 다 극하고 태우니까 너는 제끼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들을 혹은 어쨌든 자식을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해결사는 자식을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식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자식을 투입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그래도 자식 말은 듣는다 이걸 얘기해요. 이 자식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을 당연히 투입시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을목은 병화를 보고 신금은 병화를 본 것에 양쪽을 다 만족시켜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을과 신이 충을 할 때 이때는 뭐냐면 나의 어머니를 들이대라 이걸 이야기했죠. 여자에게는 어머니. 어머니를 들여서 어머니가 엄마가 남편과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라.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남편과 이런 관계라면은 사위와 이런 관계되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왜? 신금이 임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반깁니다. 왜? 도세충옥. 신금은 임수를 만남과 동시에 숨통이 트인다는 걸 이야기해요. 숨이. 숨이 트여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드러내게 해주니까 장모가 자기를 다 이해해주니까 여의 신금 입장에서는 마누라는 내 말을 전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데 장모는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장모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모가 해결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개수는 뭐냐면 신금에게도 별로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상처를 줘요. 신금에게 개수는 완성된 거에게 칼과 나에게 개수는 비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이때는 뭐냐 칼이 녹슬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임수를 들이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주 명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잠깐 이걸 갖고 이야기했지만은 을신상충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들이대면은 해결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족이 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불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누가 나서냐? 조금 전에 이런 육친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기에 이 시기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 만약에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데 신금이 들었다. 예를 들면 신윤년이다 했을 때 어느 세운과 대운에서 이렇게 신유년이 들어와서 10년간 나를 을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때는 뭐냐면 임수를 대리대라 하고 병화를 대리해야죠. 임수는 뭐냐면 을목에 있어서는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니까 모친이 아니라 내 모친은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는 뭐냐? 이때는 인성은 바로 나의 이론과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수양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럴 때 신유가 들어올 때는 그 10년간은 내 스스로 수양을 해주라. 이걸 인성을 받아들이라. 인성을 받아들이면 뭐냐? 여기서 오행상 수가 들어오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죠. 얘가 예를 들면 얘를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이 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 신금 자체가 탐생망덕이라 그럽니다. 탐생망덕. 탐생망덕. 생하는 것을, 생하는 것을 탐하다 보니, 좋아하다 보니, 생하는 것을 탐하다 보니, 망하는 것을 극한다. 이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탐생망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예요.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을목 자체가 힘이 약하고 신유대운이 들어올 때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겠죠. 정면 승부하면 깨지고 정면 승부하면 결국 몸이 다 망가지게 된다. 결국 어떻게 했냐? 인성 받아들여라. 수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그다리면서 때를 이 시기를 넘기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말해줘요. 이때 병화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강렬할 때는 이 병화가 힘이 없을 때는 들이대다가 얘가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을목 자체가 이런 경우는 힘으로써 신유가 들어올 때 을이 어떤 사업적으로 힘든 일이 들어올 때 내가 투자를 해서 병화 투자를 해서 아니면 의욕을 갖고 치고 나가려고 할 때는 이때는 더욱더 많은 것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상충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게 을신 상충이 이루어져 있을 때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할 때는 결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을 활용하자. 주변의 육친을 활용하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너무나 내가 약할 때는, 허할 때는 오히려 을목 입장에서는 수를 찾아라. 수가 뭐냐? 인성이구나. 인성은 학문이겠죠. 공부겠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학문과 공부는 자기만의 사상, 자기만의 철학 이런 부분을 탁 저장해서 잘 참고 인내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극하고 극한 상태에서 쫑이 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신 상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